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되게 지난주랑 지지난주가 회사에서 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몇 주여가지고 정신없이 보냈거든요. 이 내용은 다음 주 영상에서 나올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제니 채널이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겠지만 제가 한 주는 이제 브이로그 올리고 한 주는 이렇게 Q&A 영상으로 꾸준히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생활이라던가 미국 회사 생활이라던가 이런 거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 바로 말 잘하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요청을 해주셨던 질문이었어요. 그냥 말 잘하는 법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하면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 잘하는 법을 미국 회사 면접 볼때 적용하는 방법까지 예시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회사마다 면접 스타일이 라던가 합격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해서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지 이거 해가지고 100% 붙는 스킬셋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 토대로 저는 면접에 준비했더니 승률이 좀 좋았다 이런 전략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일단 말 잘하는 법첫 번째, 기승전결을 확실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린다. 저는 제 습관 같은 건데요. 말하고자 하는 바를 기승전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문장으로 요약한 네 문장을 가지고 그날 전달할 내용들을 구성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기승전결이라고 하면 이제 기, 도입부, 승, 전개 또는 이제 문제 발생, 전환 또는 이제 절정, 결론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면접에 적용을 했냐면 일단 도입부. 나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인데 데이터 분석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왔어. 전개. 전개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한국에서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특히나 내가 미디어나 마케팅 쪽에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배우러 왔는데 그래서 어떤 데이터 분석을 좋아해 해가지고 저는 이제 미디어 마케팅이라는 분야를 좀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세 번째, 절정. 그래서 나는 이 미디어 마케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이런 관련된 인턴을 했어. 이게 제가 면접에서 절정으로 전달할 부분인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결.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 회사가 내가 이제껏 쌓아왔던 이 경험을 잘 활용해서 성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됐어. 이렇게 해서 결까지, 결론까지 완벽하게 해서 면접 스크립트를 디테일하게 짜기 전에 이네 가지 문장, 큰 뼈대를 가지고 면접 내용을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면접에서 제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A 말 하다가 새끼로 새는 거잖아요. 이렇게 큰 뼈대를 만들어 놓고 면접에 임하게 되면 새끼로 빠져나가는 거를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이 뼈대를 어떻게 저는 활용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 이제 면접관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이 질문이 기승전결에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인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답변의 길이를 좀 조절하는 편이에요. 이 기승전결에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를 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절정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 있게 나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시간을 좀 들여서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면접을 볼 때도 면접관님이 나의 면접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면접의 주체가 내가 돼가지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강약 조절을 하면서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말 잘하는 법 두 번째는 전 이건 진짜 제가 뭐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만들 때도 정말 잘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내용을 카테고리화한다입니다. 카테고리화하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화한다 이퀄 구조화한다. 진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할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한다입니다. 일단 이 구조화를 시키면 상대방한테 어떤 이미지를 줄 수가 있냐면 아, 이 사람은 A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 A, B, C, D라는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시야가 넓은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오늘은 면접 예시를 들기로 했으니까 제가 면접을 볼때 어떻게 구조화를 시키고 어떻게 카테고리화를 시켜가지고 면접에 임했는지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다른 필드는 저는 잘 모르고 저희 필드에 들어왔을 때 제가 선택해서 갈수 있는 회사의 종류들이 카테고리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어요. 회사 종류를 어떻게 카테고리화를 했냐면 미디어 에이전시, 일반 회사의 인하우스 광고팀도 이런 미디어 마케팅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 뭐 이런 식으로 미디어 마케팅 회사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가 가능해요.
해요. 그리고 이 미디어 에이전시 안에서도 뭐 크리에이티브를 전담으로 하는 회사인지, 데이터 분석을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리포팅이나 모델링을 주로 하는 회사인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회사를 지원을 할 때 왜 이 회사를 지원을 했냐, 그러면 이렇게 카테고리화된 요 분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지만 특정 지어서 내가 이 에이전시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하면서 면접 스크립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이 회사가 뭐 장점이 이거 있고 뭐 클라이언트가 이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필한다기보다는 이 필드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돼서 나눠져 있는 걸 아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에이전시가 좀 잘 맞았어. 아니면 나는 에이전시를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회사 안에 있는 광고팀에서도 한번 일해보고 싶어. 결론을 말할 때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를 해가지고 어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화를 하는 게 진짜 큰 장점이 뭐냐면요. 일단은 이렇게 카테고리화를 하려면 A, B, C, D에 대한 특징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A와 B를 분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장단점과 특징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조금 더 딥하게 공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카테고리화가 아, 그냥 생각해서 A, B, C, D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 카테고리화를 할 때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여기저기 떠있는 이런 정보들을 이건 A, 이건 B, 이건 C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회사 공부나 이 필드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회사의 위치라던가 이 회사의 뭐 경쟁사는 누구이며 이 필드의 같은 계열에 있는 회사들은 무엇이며 이런 공부를 하면서 카테고리아를 만들고 이러면서 더 딥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 단계 나아가서 이렇게 에이전시 있고 인하우스 광고팀 있고 자체적으로 광고를 돌리는 회사도 있고 이런 회사들 안에서도 하는 일들이 조금 세분화되고 카테고리아를 또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애널리스트로 이 분야에 취업을 한다면 뭐 리포팅 일을 할 수도 있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모델링을 만드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전략을 짜는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는 어떤 게 특화되어 있다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하죠. 그래서 에이전시에 리포팅이나 모델링에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필드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카테고리화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모델링에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내가 이 필드를 정말 꿰뚫고 있다라는 느낌을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주려고 면접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이 모델링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 구조를 이해하고 있고 그 구조 안에서의 모델링이 하는 역할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필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전달을 하려고 이 부분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면접에 들어갔었어요. 이 구조화나 카테고리화는 제가 유튜브 채널에 Q&A 영상을 찍으면서도 많이 적용했던 스킬이에요. 이렇게 구조화를 해서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냐? 일단 첫 번째는 해야 할 말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이제 가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에이전시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에이전시 얘기만 하면 되는데 뭐 인하우스 광고팀 얘기하고 샛길로 빠지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이 구조화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솔직히 이 얘기는 지금 말할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머릿속으로 이 구조화를 가지고 들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 이렇게 가려가지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로 핵심만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비즈니스 같은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모델링만 하는 사람보다는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는데 모델링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훨씬 더 소통적인 면에서 좋지 않을까요? 뽑고 싶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거치고 나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3단계가 있는데요. 3단계도 이제 되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서 마무리까지 들으시면 미국에서 면접에 임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방법은 상대방 입장에서 질문해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A라는 얘기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제 논리를 다 정리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듣는 사람이라면 추가적인 질문을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것까지 생각해보는 게 저는 어떤 말을 전달할 때의 마지막 활용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면접에서 아마 내가 면접에 가게 되면 이런 질문을 받지 않을까? 라고 세 번째 항목에서 제가 이제 면접 때 이런 질문이 들어올 거야 해서 회심의 질문으로 스크립트를 짜놨는데 면접이 끝날 때까지 그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내용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 면접에서는 혹시 질문 더 없어요? 질문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날리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제가 이 사람이 나한테 할것 같았던 질문을 이제 역발상 질문으로 던졌던 적이 있어요. 제가 원래 일하던 필드가 이제 에이전시 필드였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에이전시 필드에서 지금은 이제 자체적으로 광고를 돌릴 수 있는 이제 테크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A에서 B로 넘어가는 나만의 이유가 있었는데, 이 필드에 오래 있는 사람의 입장도 저는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그걸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접 때더 추가적인 질문이 없냐, 이렇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질문을 역질문을 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냐면, 내가 이제 엔트리 레벨에서 봤을 때, 내가 A에서 B로 넘어가는 이유는 나는 A 분야 장단점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B 분야의 장단점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 분야를 조금 더 파고 싶어서 넘어가려고 한다. 근데 이 필드에 오래 있었던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이해하고 있는 장단점, 이 분야의 장단점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이 이외에 다른 장단점이라던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캐치하지 못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이냐, 이거를 관리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야를 난좀 이해하고 싶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진짜 제가 궁금한 거였어요. 구글링을 한다고 해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실무진, 이 필드에서 되게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나름대로의 답은 정해놨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 실제로 정말 궁금했어요. 그거를 질문을 던졌을 때막 웃으시면서 너가 생각하는 것도 나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너가 느끼지 못한 또 다른 측면이 뭐 있냐면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면접은 제가 합격한 면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나에게 질문해보기, 이 방법을 쓰면 앞에서의 내용을 좀 보완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다양한 시각으로 더한번더볼수 있는,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니까 조금 더 내용이 깔끔해지고 딥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에서 면접을 볼때 평가받는 기분이라기보다는 면접이 한번 끝나고 나면 진짜 나 많은 걸 배웠다. 이 면접 과정을 통해서 내가 카테고리화를 하면서 공부도 했고 내 사고의 확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질문을 함으로써 일반 신문 기사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실무진에 대한 생각도 배웠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힘든 시기를 제외하고는 면접이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이런 방법을 써도 합격을 못하는 면접도 있었죠. 근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이 핏이 안 맞았다, 나랑. 내가 가진 강점이랑 그 회사에서 지금 뽑고자 하는 강점이랑 맞지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이 구조 하나, 다양한 시각을 가지기까지 굉장히 트레이닝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뭐 말을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하고 이렇게 구조화하고 또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언제 연습을 했던가? 언제 이거 이런 능력이 조금 생긴 거지? 라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진짜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시사교양 PD를 준비를 하면서 두 개의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독서 모임 장이었거든요. 1년에 100권 정도의 책을 읽었어요. 그거를 이제 4년을 했으니까 그냥 400권의 책을 읽고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독서 모임장을 할때 어떻게 독서 모임을 운영을 했냐면요. 예를 들어 총균세라는 되게 두꺼운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이번 주 주제야. 그러면 독서 모임에 나오는 분들과 챕터를 나눠요. 너는 챕터 1, 너는 챕터 2. 다음 독서 모임 때까지 각자가 해와야 되는 과제가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 내용을 요약하기예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예시와 그 내용과 연결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제하기. 발제는 뭐냐면요. 챕터 1의 내용을 기반으로 어떤 내용을 토론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세 번째 발제 부분이거든요. 그 독서 모임을 제가 독서장이 돼가지고 꽤 오랫동안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 책 계속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 문제와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연결고리를 발견을 하고, 아, 그러면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발제도 매주 내고 이러면서 조금 이 과정이 좀 트레이닝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달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정말 정말 잘 꾸려진 독서 모임을 추천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잘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거든요. 아, 내가 이런 목적으로 진짜 말하기를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있어 라고 하면 저는 진짜 진짜 독서 모임을 추천합니다. 그때의 기억, 그때의 경험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진짜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영상 좋아요나 댓글 꼭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도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안녕!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